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석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기성용 선수가 시즌 5호 골을 성공시키면서 세리머니를 보였는데 그 세리머니에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그 독특한 세리머니인데요. 손가락을 입에 무는 그런 세리머니죠. 일명 젖병 골 세리머니. 하여튼 경기에서 맨유에게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기성용 선수 시즌 5호 골이자 동점골을 터뜨려냈고요. 이 젖병 세리머니라고 불리는 기성용의 이 액션은요. 축구 선수들이 자신의 아내가 임신했을 경우에 이를 축하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아, 그에 대해서 한혜진의 소속사 나무 액터스 관계자 임신이 맞고 임신 초기 단계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그럼요. 예. 2013년 7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네. 기성용 한혜진 부부는 1년 7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을 한 거죠. 아무튼 축구선수 기성용과 배우 한혜진 부부가 예비 부모가 됐다는 사실 상당히 그 축하해 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자 프로농구는 모두 6개 팀이죠? 네네. 예, 그런데 사실상 플레이오프 체제에 돌입을 했다면서요? 뭐 그렇게 됐네요.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죠. 여자 프로농구 사실상 플레이오프 체제에 돌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각 팀 모두 내달 15일부터 열리는 마지막 승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팀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여자 프로농구 중에서 이제 1위부터 3위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합니다. 2위, 3위 팀이 3전 2선승제의 그 플레이오프에서 승부를 가리게 되고요. 승리한 팀이 1위 팀과 5전 3선승제의 그 챔피언 결정전을 갖는 방식이 치러지죠. 그래서 1위부터 3위 팀은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1위는 우리은행, 2위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요 순서인데요. 마지막 순위 쟁탈전이었던 2위 싸움에서도 현재 2위 신한은행이 21승 9패, 또 3위 국민은행이 18승 12패, 3게임 차 앞서 있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디펜딩 챔피언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말에 그 16연승을 거두면서 여자 프로농구 개막 후에 역대 최다 연승 신기록을 작성하는가 하면 무적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주전들의 체력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네. 매경기 접전을 펼쳐왔어요. 따라서 위성호 감독은 1위 확정 후에 후보 선수들을 좀 골고루 기용을 하면서 주전들의 체력을 안배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승하나 이은혜 이런 그 부상 선수들을 잘 관리해서 챔피언 결정전에 출전시킨다는 그런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한때 그 남녀 프로스포츠 사상 첫 정규리그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통합 6연패의 위협을 이뤘지만 최근 3년 동안 우리은행에 가려서 만년 2위인자에 그 머물고 있는 신한은행 최근에 그 대형 트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왕좌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구리그 KBD로부터 신정자 선수를 영입하는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신정자 선수 뭐 워낙 스타 플레이어라 다 아실 겁니다. 미니어 리바운드라는 별명에서 나타나듯이 골 및 장악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또 속공 플레이와 득점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하은주와 신정자 이런 그 트윈 카드를 가동하겠다. 1위 탈환을 꿈꾸고 있고 또 국민은행은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 신한은행에 대비한 맞춤식 전술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신한은행의 높이를 깰 수 있는 지역방어 그리고 빠른 속공 플레이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신한, 국민 이렇게 1, 2,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고 하셨는데 네. 세 팀의 천적 관계가 흥미롭다는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있어요. 무슨 트라이앵글 구도인데요. 1위 팀 우리은행은 유독 국민은행에 약해요. 3위 팀. 또 올 시즌 3승 3패 동률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3연패를 당했습니다. 우리은행 주포 이명희 선수가 이 국민은행의 변현아만 만나면 기량 발휘를 못해요. 반면 우리은행은 신한은행에게 4승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높이가 약한 국민은행에 4승 2패로 또 앞서 있단 말이에요.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인데 1위 팀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에서 신한은행이 국민은행을 누르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오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 역력하고요. 네. 국민은행은 플레이오프에서 신한은행만 넘으면 우승까지는 탄탄대로다. 뭐 이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은행이 우리은행보다 신한은행과의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저기 호주 LPGA 때
그 뭐 리디아고도 우리나라 선수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토종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하길 바랬는데 저는요. 리디아고가 우승을 네. 했어요. 어쨌든 고잖아요. 고. 네, 고니까. 네. 그 우리나라 선수 맞아요. 아, 그래요? 피가 우리나라의 피가 흐르고 있고 네. 일단 그 10대 골프 선수죠. 리디아고. 네. 뉴질랜드인데 18살입니다. 이 롱런의 기틀을 잡아냈는데 그 호주 멜버른 로얄 멜버른 골프장에서 벌어진 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최종 2언더파, 최종 합계 9언더파입니다. 7언더파의 양희영을 2타 차로 제쳤죠. 이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LPGA 투어가 지금 3개 대회가 열렸거든요. 모두 우승컵을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네. 무슨 우리 단체 경기 보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이 개막전에서 최나연 선수, 그리고 바하마 클래식에서는 김세영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네. 이 리디아고는 LPGA 통산 개인적으로 6승을 챙겼습니다. 대단한 선수죠? 나이도 어린데요. 지난 1일 그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후에 그 안경을 벗고 맛본 첫 우승이기도 합니다. 이 리디아고와 챔피언조에서 함께 경기한 태국 선수, 이 아리아 주탄욱한 선수, 대단한 거물이에요. 아마추어 시절에 그 리디아고, 김효주와 함께 빅3에 속했던 선수인데 아리아는 300야드를 칠 수 있는 장타를 때리는 선수죠. 와, 그만큼 나가요? 예, 어마어마한 거리를 때려내고요. 여자 선수는 드물게 2번 아이언을 사용을 합니다. 2번 아이언은 아주 무서운 무기인데 그만큼 로프트가 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만 틀어줘도 볼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정교하게 컨트롤을 한다 얘기할 수 있겠고 예. 이번 대회는 일단 그 리디아고와 LPGA 회원이 된 괴물 아리아의 첫 대결이자 기싸움이었는데 기선제압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강정호 선수가 이제 미국의 메이저 리그로 간 이후에 네. 그쪽에 그 피츠버그의 내야진이 단단하게 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과연 네. 유격수 자리를 꿰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피츠버그 감독이 강정호 선수를 되게 좋게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굉장히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있죠. 그렇대요. 이 허들 감독, 타격 능력이나 공을 쫓아가서 건져내는 능력, 이 강정호가 보여준 모든 게 마음에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정호가 득점을 기록하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가 될 거라고 믿는다. 상당히 강한 그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는데 그 지난 시즌 한국 프로야구에서 40개의 홈런, 타율 3할 5푼 6리, 출루율 4할 5푼 9리를 기록한 강정호입니다. 이 포스팅 금액으로 500만 2015달러를 적어낸 피츠버그와 4년 플러스 1년 계약을 했고요. 총액이 1650만 달러에 사인을 했죠. 한국 프로야구 야구의 그 야수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주인공입니다. 올해와 내년 연봉으로 각각 250만 달러, 2017년에 275만 달러, 그리고 2018년에는 300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년째인 2019년에 피츠버그가 구단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이 550만 달러의 강정호 선수를 잡을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자유계약 선수를 풀어주게 되면 25만 달러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계약 조건이죠. 예. 이 강정호 선수는 광주의 화정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996년입니다. 그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는데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좀 일찍 알았다면 그리고 파워트레이닝의 효과에 대해서 특별히 좀 주목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선수나 더 힘있는 타자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 겸손하죠 표현도? 굉장히 훌륭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피츠버그 팀은요 강정호가 고등학교 당시에 포수로 뛰었고 2010년 아시안게임에서 3루수를 맡은 것 외에는 주로 유격수를 했던 점을 고려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처음에는 유격수 훈련부터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예. 다음은 3루수. 또 둘 다 잘하면 2루수로 이동시킨다. 이런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정호 선수 지금 그 먼 미국에서 좀 외로움도 타는 것 같은데 이 강정호 선수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 여자친구가 없죠. 새로운 취미거리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엔 말이죠. 이국당 강정호 선수의 경우에 어떤 취미가 좋을까요? 저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한인규 씨, 박은희 씨, 설 명절 특별 방송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0417 애청자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아, 최진희의 어머니 신청합니다. 1489 애청자분이 벌써 주셨는데 오늘 끝곡은 이제 잠시 후에 퀴즈 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끝곡을 받도록 하니까 그때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 끝곡은 로이킴의 봄봄봄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같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지금 시각은